파리의 패션 브랜드 메종 키츠네 카페인 카페 키츠네가 있다고 해서 한번 가봤어요. 도쿄에도 있는데 파리에도 있더라고요. 파리에는 빨레 후아얄 정원 뒤쪽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가는 길에 예쁜 가게나 갤러리 같은 것도 많이 보여서 구경하는 재미가 있었어요. 카페 키친에는 되게 작더라고요. 생각보다 굉장히 작고, 일하시는 공간과 카페 키친에 기념품을 파는 그런 공간이 있었습니다. 뭐, 아이폰 케이스 같은 거가 예쁘더라고요. 그리고 사실 저희는 여기서 뭘 먹지는 않았어요. 너무 작고 사람이 많더라고요. 앉아있을 공간은 있지만 사람들이 다차 있어서 저희는 그냥 나왔습니다. 카페 키친에는 뭐 플랫 화이트나 마차, 유자, 꿀차 이런 프랑스 카페에서 보통 보기 힘든 그런 음료들이 있어서 가볼만 하긴 한것 같아요. 저희는 오면서 눈독 들였던 다른 카페인 다른 카페 스노블에 가기로 했습니다. 카페 스노블이고요. 파티셀이고 뭐 차를 마시면서 디저트나 뭐 초콜릿 같은 걸 먹을 수 있는 그런 곳입니다. 내부도 굉장히 깔끔하고 넓고 종류도 굉장히 많더라고요. 저희는 마카롱도 구경을 하고 마카롱도 너무 색깔도 예쁘고 맛있어 보였어요. 여기는 슈 종류도 많더라고요. 슈는 하나에 2유로씩 했던 걸로 기억해요. 내부이고요. 그리고 저희는 차랑 디저트를 주문했는데요. 차도 스노블 차더라고요. 디저트도 굉장히 맛있었고, 특히 직원들이 친절해서 마음에 들었던 곳입니다.